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을 아주 자세히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,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유월절이 완성이 돼요.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지만 완성은요 부활로 완성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을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로 보내고 있잖아요, 그죠?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아마 이 초막절이 재림절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므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고 준비를 끝마치는 절기예요.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. 초막절은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가 아니고 뭐 하는 절기다? 끝마치는 절기입니다.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지, 신앙의 현 주소가 바로 이것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. 자, 유월절과 칠칠절은 추수를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. 그래서 유월절과 칠칠절은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첫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이에요. 그런데 이 초막절은 추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아니고 추수를 끝마치는 것을 알리는 절기예요. 이제 추수 끝났다 이거예요. 초막절은 올해 모든 추수는 다 끝났다. 유월절 보리추수, 칠칠절 밀추수, 그 다음 이 초막절 포도나 이 과일추수, 모든 추수가 이제 다 마무리됐다. 이제 모든 올해 농사는 다 끝났다. 추수는 다 끝났다. 더 이상 추수할 게 없다. 이걸 알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.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. 추수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나간 추수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추수를 끝마치는 이 초막절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합니다.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는 성경 절기상으로 따지면 유월절도 지나가고 이제 칠칠절도 지나가고 우리는 뭘 보내고 있는 거예요?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초막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. 더 이상 우리에게 유월절이나 칠칠절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. 유월절이나 칠칠절을 지킬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우리는 초막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 초막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, 내 신앙의 현 주소, 내가 어디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, 어디 몇쯤 와 있는지,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, 이걸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찬송 가사에도 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, 이게 신약 성도들의, 초막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심 포인트예요. 초막절에 뭘 준비하는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. 뭐 하는 절기라고요? 마무리하는 절기라고요. 끝마치는 절기입니다. 마무리 짓는 절기예요. 재림 준비를 이미 끝마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알고 기어야 합니다. 지금은 알고 기어야 해요. 꽉 찬 믿음에 알고 기어야 합니다.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잠깐만요, 아직 내가 조금 준비가 덜 됐거든요, 한 일주일만. 안 됩니다. 안 돼요. 그렇게 말할 기회가 없어요.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그거 확실하게 알았잖아요. 열처녀 비유 보면 어때요?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준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? 못 들어갔어요, 열처녀는. 우리는, 초막시대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상태여야 합니다. 믿습니까? 믿음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. 지금 알고 이어야 해요.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고요, 지금. 마무리 짓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첫날도 성회로 시작하고 끝날도 성회로 시작합니다. 그런데
첫날 성회보다는 끝날 성회를 더 큰 성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. 초막절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.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절기입니다.